일단은 이 상을 주신 필리더스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내년에는 좀 더 빨라져가지고 또 이 상을 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저는 선천적인 게 조금 크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금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더 빨라질 거니까 좀 근력 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 한 해가 조금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고 서울에서 2년 차였지만 부주장도 하고 주장도 하고 이런 거를 뭐 팬분들께서도 인정을 해주셨고 또 감독님, 코치님, 또 이제 선수들이 인정을 해주셨기에 제가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조금 잘 못 채웠던 것 같아요. 제 스스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상황으로 제 스스로도 노력을 많이 할 거고 또 팬분들도 많이 더 찾아와 주신다면은 내년에는 진짜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. 올 한 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. 욕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채우고 싶은 것 같아요. FC 서울이 우승을 했던 팀이고 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또 채우고 싶고 트로피를 들 수 있는 거는 제가 다 들어보고 싶어요.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나가서도 들어보고 싶고 FA컵에서 들어보고 싶고 팀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채워보고 싶고 내년에는 그걸 목표로 다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렇게 뜨면 돼요? 이렇게 해서 다시 고기만 개봉하겠습니다. 엄청 많네. 일단 이거는 뭐예요 이거? 네. 제가 영어를 못 읽어가지고 Our Body Care 바디 뭐 케어하는 것 같긴 한데 바디워시랑 바디 로션인가? 뭐예요? 세면 압축 타월. 아 타월인 것 같아요. 바디 타월. 필리더스 바이 남성용 이제 바디 케어 동화제 남성 제품이에요. 근데 진짜 감사하신 게 일단은 방역 잘 하시라고 마스크까지 또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 각을 또 많이 해야 되니까 풋워시. 그리고 근데 이거를 하면은 발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? 그렇지 않아요. 지친 발을 위한 쿨링 풋워시래요. 맨스클래 씻을 때 네. 뭔가 선호하는 제품이 있다던가 예를 들어 빨리 해야 되는가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씻을 때 좀 더 꼼꼼한 사람들은 조금 귀찮아도 이제 막 여러 가지를 다 하는 편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섞여 있는 제품들도 있잖아요. 그런 걸로 막 한 번에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제 함에 가보면 다 있는데 뭐 무조건 조금 세안 먼저 하고 머리 감고 바디 하고 그렇게 MG서울에서 씻는데 제일 오래 걸리는 선수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상민이는 근데 조금 씻는 게 오래 걸리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바르는 게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. 시간이 관리를 네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관리를 잘하면 뭐 나중에 뭐 도움이 되겠죠. 지금은 좀 모르겠는데 나중에 얼만큼 변하는지 상민이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제일 관리 안 하는 것 같은 선수? 제일 관리 안 하는 것 같은 선수요? 저는 그거는 말 못하죠. 선수들을 지켜줘야죠. 제 주장인데 네. 제가 안 그래도 요즘에 영양제를 조금 생각을 하고 조금 주문을 한 것도 있고 좀 이제 챙겨 먹어야 된다고 계속 가족들도 그렇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저도 느끼는 게 이제 조금 피로감이라는 걸 조금 알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슬슬 나이예요. 제가 벌써 그럴 나이까지 된 거가 오 엄청 많아. 이 PPL 해도 되는 거예요? 아, 다 미쳤어. 그래요. 서큐란이라는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. 기억력 개선. 필요하세요? 누가 필요하나요? 에, 미쳐. 이거는 비타그란, 비타 C. 이건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이건 선수들도 많이 먹더라고요. 동원형 이야기로는 독일에서도 많이 먹었다고. 콜라겐. 남자들도 콜라겐 다 챙겨 먹어요? 아 근데 진짜 너무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내년에도 탐나는데요? 내년에도 탑 스피드를 유지하면
내리기로 했을 때 제일 큰 경쟁자는 역시 진야인가요? 진야요? 진야는 안 되죠. 진야는 성룡이 형한테도 지잖아요. 저 얼마 전에 그 네. 피파 능력치 했잖아요. 근데 그건 능력치상으로만이지 실제로 뛰면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. 참고로 그 진야가 네. 그때 관리 능력치가 좋다고 되게 기분이 좋았었는데 네. 우리 팀에서 1위가 있잖아요. 상호 달리기가 능력치가 제일 좋았는데 근데 성룡이 형이 진짜로 생각보다 뭐 엄청 길게 뛰시는 거는 조금 힘드실 수 있지만 단거리는 네, 진짜 빠르신 것 같아요. 그냥 힘이 있기 때문에 진야보다 빠르다. 그렇죠. 진야보다 단거리는 진야보다 저는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2등이 성룡이요? 성룡이 형 단거리는 진짜 빠르다 생각해. 한 10m? 10m? 살짝 디스. 저도 막 몇 번씩 같이 뛰어보면 막 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거리는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. 내년에 또 탐나는 이 탑스피드 상위 경쟁자는 성룡이 형인 걸로. 네, 아, 성룡이 형 그럼 다 타갈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. 패스랑 스피드랑. 네, 활동량까지. 성룡이 엄청 많이 뛰시잖아요. 한 명이 다 타가는 건 좀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노력해가지고 저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이렇게 저한테 많은 상을 주셔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도 또 이런 상을 받을 수 있게끔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. Believe again, Believers.